안녕하세요. 색사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박달고개의 전설과 이야기로 도둑을 쫓은 노부부 이야기입니다. 경상도 젊은 선비 박달은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으로 가던 도중 백운면 평동리에 이르렀다. 해가 저물어 박달은 어떤 농가에 찾아들어 하룻밤을 묵게 되었다. 그런데 이 집에는 금봉이라는 관연한 딸이 있었다. 박달은 금봉의 촌초하고 아름다운 모습에 넋을 잃을 정도로 놀랐다. 금봉은 금봉대로 선비 박달의 의연함에 마음에 크게 움직였다. 그날 밤 삼경이 지나도록 잠을 이루지 못해 밖에 나가 서성이던 박달이 밖에 나온 금봉을 보았다. 아무리 보아도 실증이 나지 않는 선녀와 같았다. 박달과 금봉은 금세 가까워졌다. 밤마다 두 사람은 만났고 박달이 과거에 급제한 후 함께 살기로 굳게 약속을 했다. 박달은 고갯길을 오르며 한양으로 떠났고 금봉은 박달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사림문 앞에 서 있었다. 한양에 온 박달은 자나깨나 금봉 생각으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다. 과장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박달은 낙방하고 말았다. 박달은 금봉을 볼 낯이 없어 평동에 가지 않았다. 금봉은 박달을 떠나보내고 날마다 선왕에서 박달의 장원급제를 빌었다. 그러나 박달은 돌아오지 않았다. 금봉은 그래도 선왕에서 빌기를 그치지 않았다. 마침내 박달이 떠나간 고갯길을 박달을 부르며 오르내리던 금봉은 쌍싹병으로 한을 품은 채 숨을 거두고 말았다. 금봉의 장례를 치르고 난 사흘 후 낙방거사 박달은 풀이 죽어 평동으로 돌아왔다. 고개 아래서 금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박달은 땅을 치며 목 놓아 울었다. 울다 고갯길을 쳐다본 박달은 금봉이 고갯마루를 향해 너울너울 춤을 추며 달려가는 모습을 보았다. 박달은 금봉의 이름을 부르며 뛰었다. 고갯마루에서 겨우 금봉을 잡을 수가 있었다. 와락 금봉을 끌어안았으나 박달은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말았다. 금봉의 환영을 본 것이었다. 훗날 사람들은 박달이 떨어져 죽은 고개라 하여 이 고개를 박달고개라 하였다 한다. 어느 마을에 할멈과 영감이 살고 있었다. 할멈이 영감한테 재촉한다. 영감, 그러지 말고 이야기나 하나 해줘. 아이고, 뭔 얘기를 하나. 내 이야기 보따리는 벌써 다 떨어진걸. 아무리 최근에도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 다음날 할멈은 아침 일찍 일어나 따끈따끈한 맛난 떡을 삶아서 한 그릇 가득 챙겨주면서 영감한테 말한다. 영감, 이 떡 가지고 나가서 이야기 좀 사오슈. 어허, 어디 가서 이야기를 사오나. 고생 끝에 이야기를 구한 영감이 집에 돌아오자 할멈이 묻는다. 이야기는 사오셨소? 아무렴, 사왔지. 그럼 들려줘. 이야기는 밤중에 해야 맛이라오. 그렇게 오순도순 저녁을 해먹고 이부자리 속에 나란히 누운 영감과 할멈은 자, 이야기를 해보. 자, 그럼 시작하오. 신이 오른 영감이 호기롭게 목을 높여 이야기를 꺼내는데 엉금 엉금 귀여운다. 할멈이 받아서 엉금 엉금 귀여운다. 마침 그때 그 집에 도둑이 들어 집으로 엉금 엉금 기어들고 있는 중이었다. 방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그만 어이쿠, 이게 뭐지? 둘레둘레 주변을 살필 적에 영감이 이어서 하는 얘기. 둘레둘레 살펴본다. 둘레둘레 살펴본다. 도둑이 깜짝 놀랐지만 설마 싶어서 뚜껑을 여는데 딱지를 뚝 떼는구나. 딱지를 뚝 떼는구나. 도둑이 깜짝 놀라 실룩하니 저놈이 실룩하는구나. 실룩하는구나.
도둑이 도둑질이고 뭐고 깜짝 놀라서 문 밖으로 향하니까 저놈이 이제 나가는구나. 저놈이 이제 나가는구나. 도둑이 그만 아이고 이 집에 신인이 사는구나. 얼레벌떡 주랭낭을 쳤다고 한다.